이대로 가겠습니다. 자, 타워 디펜스. 네, 모바일도 있고 PC도 있는데 PC는 한국어가 없습니다. Welcome to Dungeon Warfare. You are to defend this dungeon from greedy adventurers. 탐욕적인 모험가들로부터 던전을 지키세요. 이건 포탈입니다. 이거 더야? The enemies will enter you dungeon from here. 여기서 옵니다. 포탈 안으로 들어갈 거예요. 심의 때문에 한국어가 없다고 하네요. 고개 마. This is your life counter. 생명력 게이지입니다. 다 잃어버리면 뒤집니다. 적이 하나 들어갈 때마다 깎여요. 로드아웃을 선택하세요. 트랩을 장착하십시오. 다트 트랩을 여기 깔아보세요. 가시 트랩을 여기 깔아보세요. 게임하세요. WASD로 움직일 수 있고 1번, 2번으로 할 수 있습니다. 빨리 감기는 어느 버튼이지? 잠깐만요. 띡. 세 칸을 다트를 쏠 수를 있군요. 여기서도 뭔가 나올 것 같죠? 여기 위에. 아, 그래, 오웨이브에서 나오는데 딱히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아, 넘기면 스킵하면 돈 주는구나. 50원. 저게 탐욕스러운 모험가야? 아, 농부 같은데? 그냥 농민 1 같은데. 뭐 농민이 탐욕스러울 수도 있지. 옆에 숫자로 바로 트랩을 팔 수도 있고 업그레이드 할 수도 있어요. 데미지 3, 쿨다운 2. 강화하면 데미지 3. 예, 디펜스 게임입니다. 뭐라고? 엑설런트라고? 새로운 룬을 얻었습니다. 버스트 블러드 트랩슬롯 잼 보너스 골드 보너스 업그레이드 하세요. 트랩 마스터리. 잼을 소모해서 트랩 파워를 올릴 수 있어요. 잼은 레벨이 오르거나 스테이지를 깨면 보상으로 받을 수 있어요. 이건 뭐지? 마스터레이 레벨이 5가 오를 때마다 트랩 레벨이 1씩 올라간다는 건가? 제한이? 아, 투자한 잼은 언제든지 회수 가능. 재분배 가능. 스타팅 골드. 스타팅 라이프. 그러면 지금은 이거 강화해야겠네요. 하나만 몰빵하는 게 낫지 않나 싶었는데 골고루 찍어야 되는군요. 하나 둘 셋 이렇게 되나 보다.
그러면 골고루스 가야겠네. 5레벨을 찍어서 저거 트랩 레벨 상한선 올려주고. 크로스로드스. 아, 룬 넣으면은 경험치 더 받는구나. 원라이프로 시작한다고? 두 번째 스테이지니까 괜찮겠지? 트래핑 볼더라고 읽나? 앞으로 굴릴 수 있습니다. 모든 걸 파괴합니다. 현명하게 사용하세요. 스프링 트랩이구나. 띠용, 띠용. 길 하나밖에 없는 맵이고. 여기 물에 퐁당퐁당 빠뜨릴 수 있겠죠? 위험할 때는 돌 굴릴 수 있고. 이거 길 막는 거는 언제 나오지? 아, 여기 푸시 트랩 갈수 있겠다. 이렇게. 여기도 갈수 있겠죠? 다트를 깔아야겠다. 다트 안깐 거는 실수했네. 벌써 망했는데? 수고요. 다트님. 여기다 깔아야 되지. 그래야 두 칸 맞으니까. 벽에밖에 못 갈죠. 예시. 던져 놓으세요. 마스터리 레벨이 안 돼서 트랩 레벨은 못 올리는군요. 여기 다트 하나 더 깔죠. 가시가 범위 데미지인 거고, 다트가 단일 데미지인 거지. 그러네. 여기 어떤 애들 나오는지도 나와있어. 두 번째 가시 윗벽에요. 일단 그렇게 많이 안 나올 것 같으면은
다 퇴근하니까. 눈으로 난이도도 올릴 수 있죠. 이거 한 칸밖에 안 되지. 이런 식으로도 활용 가능한가? 트롤링인가 이거? 뭐 그렇게까지 트롤링은 아니네. 근데 딱히 효율이 없다 뿐이지. 빠른 애들 나왔다. 느린 애들. 벽에다 밀면 별일 없지 않을까요? 은근히 밀치는 게 잘 안 되네. 올릴 수 있어? 아 그러네. 꿀팁 감사합니다. 일시정지는 단축키가 뭐지? ESC. 볼, 아! 볼 올려볼걸. 아니, 돌 굴려볼걸. 트랩 슬롯. 잼 보너스. 골드 보너스. 레벨업 또 했어. 또 레벨업 했어. 왜죠? 바리케이드 언락? 여기 가서 바리케이드 언락하자. 아, 4배속일 때는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5레벨 찍어줘야지. 이거 어디서 보지? 아, 여기구나. 여기에 바리케이트 달아서 이쪽으로 유도하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지.
가시를 넣어야 되나? 이렇게 빠르게 나오는군요. 여기도 막으면 한 바퀴 더 돌릴 수 있긴 하네. 근데 그렇게까지 돌리면 괜히 뻘짓하는 느낌이 들긴 하는데. 어드벤처라 노벨. 갓겜. 플러스 1 데미지. 어드벤처로 체력 6이지. 그러면은 어차피 두 대 맞으면 죽으니까 저거를 업그레이드를 주는 건데. 뭐야, 언제 들어갔어? 하나 들어갔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맵 계속 다 바뀌어요. 그리고 난이도 올릴 수 있는 룬 같은 게 있어서 그걸로 난이도 조절할 수도 있고요. 다트는 쿨다운이 줄어드는구나. 블러드 꼈으면 억 하고 죽었겠네요. 마지막에 저 벌룬 오브 엠빌리스트는 대체 뭐야? 시프도 30명 나오는데 저 바리케이드를 깨는 유닛이 있긴 할텐데 이번 맵에는 안나오나? 와 잠깐만, 그만환이든 풍선. 아, 가시를 안 밟나? 가시 안 밟는 거는 설득력 있네요. 저것들인가? 아니 근데 저것들은 쉽은데? 매우 빠른. 매우 빠르네요.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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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선 탑. 뭐야 밟는데? 그냥 재밌으라고 넣은 거야? 재밌네. 무겁고 느림. 체력 30.
아, 떨어지는 바닥 무시. 튼튼하네, 쟤들. 한대 맞은 건데, 세게 주시죠. 감사합니다. 이때를 보냈어. 한대 맞았는데도 세게 주네요.